마포구가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 관련 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건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천사연 기자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구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출산 축하금과 별도로 산모에게 1인당 4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의회는 조례안 가결과 관련해 시의적절한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 부담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면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 증진은 물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점 신상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업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매년 4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신생 사업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별다른 예산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마포구는 강남구, 서초구 등과 함께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외, 셋째아 이상 출산하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한부모 가정, 새터민 가정,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도 포함되고 지원 비용은 40만 원입니다. 마포구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한 해 평균 870여 명.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